생생하게 상생하며 와이텐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1월 1일 오후 11시마다 여는 빈 피라모닉 신년음악회는 세계 40여 개국에 생중계될 만큼 명성이 자자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선율을 만들어내는 장면이 신년을 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는 지휘자의 역할이 참 중요하죠. 모두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연주자들을 아주 사소한 것으로 틀어지고 또 자기식대로 연주할 수 있으니 지휘자의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신년사에서 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는 일은 시간이 걸리고 가보지 못한 길이어서 불안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일탈하지 않으려면 그 길을 이끄는 분들이 먼저 하나의 선율을 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문 대통령이 오늘 신년사를 통해 약속한 정책의 성과들을 2019년 국민들의 삶 속에서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2019년 1월 2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년 특집 2019 황금돼지를 잡아라. 집을 사는 것까지는 아니고 전세로라도 이제 안정적으로 살고 싶은데 전세값이 반토막이 났다? 이런 뉴스 들리면 진짜 기분 좋게 대출도 알아보고 집도 알아보고 월세를 벗어나서 전세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년들한테 공급되는 그런 주택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 젊은 사람들이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 가보면 지방에 경기도 쪽이나 지방은 비어있는 아파트가 그렇게 많은데 그 신도시에 비어있는 아파트를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정말로 그 집이 없는 사람이라든가 신혼부부라든가 계획을 세워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3일 동안 준비했습니다. 신년 특집 황금돼지를 잡아라. 1탄은 부동산 특집이에요. 신년 특집 황금돼지를 잡아라. 돼지해의 집 사요 말아요입니다. 올해 소원 리스트에 내 집 마련이라고 쓰신 분들 많이 계시죠. 이 집이라는 게요. 있는 것과 없는 것 또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삶의 모습이 참 달라집니다. 신년 특집 황금돼지를 잡아라 1탄. 돼지해의 집 사요 말아요 들으시면서 집에 대한 신년 계획 세우시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인만 부동산의 김인만 소장님, 숭실대 사이버대학교 한문도 교수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그 한문도 교수님은 일부러 네. 빨간 옷 입고 오셨어요. 맞습니다. 네, 빨간색이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면서요. 아, 네. 돈을 부르는 색이라고. 아, 네, 네. 돈 많이 버세요? 아, 많이 버세요? 라고 축하해드리는 네.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새해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새해 인사요? 네. 우리 시청자, 애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는 황금돼지 다 한 네. 마리씩 저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김인만 수장님은. 네, 저도 빨간 넥타이로 그렇네요. 네, 준비를 했습니다. 네. 우리 애청자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요.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고 따뜻하게 맞아요. 행복하게 잘 되는 2019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의 축복을 가득 담아서 오늘 생생경제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부동산 전망을 하기 전에요. 청취자분들께 좀 퀴즈를 내고 시작을 할게요. 정답 여러분들 보내주시면서 올해 집에 대한 나의 생각, 뭐 부동산 정책에 관한 여러분들의 생각도 좋고요. 질문 어떤 것도 좋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몇 분 선정해서 선물을 드릴 텐데요. 오늘 선물을 김인만 소장님이 가져오셨어요. 네. 직접 소개해 주세요. 제가 최근에 책이 출간됐습니다. 그래서 그러게요. 혼돈의 부동산 시장 그래도 귀에는 있다 책이 나와서요. 네. 이번 퀴즈 선물로 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혼돈의 부동산 시장 그래도 기회는 있다. 책 앞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규제 폭탄의 시대에도 살아남는 투자 전략.
한 분도 교수님 하나 네네. 내셔야 되겠어요. 네네. 뭘 내실 수 있을까? 혼돈의 부동산 시장. 그래도 전략은 있다로 어때요? 네? 전략은 있다. 네네. 그걸로. 그걸로? 아, 좋습니다. 네, 책 한 권 내주세요. 오늘 여러분들 문자 참여하시는 분들, 김인만 소장님이 지은 이 책 저희가 몇 분 선정해서 보내드릴게요. 부동산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여러분들 예측하실 수 있는 투자 나침판이 되어줄 부동산 전망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샵 공구사 우물정 공구사로 보내주시고 문제를 내겠습니다. 작년에 부동산 대책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 번 나왔습니다. 과연 몇 번 나왔을까요? 입니다. 사실 이게 언론마다 조금씩 세는 게 다른데 그냥 제가 생각한 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2017년 5월 취임 이후부터 부동산 정책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후부터네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에 취임한 이후부터 부동산 정책에 총 몇 번 나왔는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두 분 힌트 좀 주세요. 먼저 우리 한 교수님. 힌트요? 네. 좀 많이 내가지고 우리 애청자분들도 많이 너무 많이 나와서 헷갈리실 텐데 네. 제가 기억하기에는 15 아니면 17 아니면 그 가운데일 것 같은데 그 가운데가 정가운데잖아요. 네. 근데 정답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가운데인지 아니면 15인지 17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힌트 아주 강력한 힌트 주셨어요. 우리 김희만 소장님. 힌트 뭐 거의 정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15와 17 사이라고 하니까 사실 제가 더 이상 드릴 힌트가 뭐가 저 있을까. 선물 사오셨으니까 네, 선물 가져오셨으니까. 당황스러운데 네. 알아서 그 중간입니다. 네, 15와 그 17 중간 딱 자, 중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2017년 5월 취임 이후부터 부동산 정책이 몇 번 나왔는지 여러분들 지금 정답으로 보내주세요. 자 그러면 이 부동산 대책이 과연 집값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점수를 매기는 걸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자, 한 교수님. 아, 점수요? 100점 만점에? 우리가 이제 겨울에 좋아하는 스포츠가 그 피겨 스케이팅 있지 않습니까? 네. 거의 보면 뭐 기술 점수, 뭐 예술 점수 이렇게 있는데 굳이 점수를 이제 저도 좀 혼돈의 부동산 시장 우리 소장님이 내신 책 이름이랑 비슷한데 네. 혼돈의 대책 속에 점수도 혼돈스러워요. 뭐냐면 정책 방향은 거의 90점, 100점이에요. 방향은. 집값 안정하니까요. 근데 네. 정책 시행의 시기의 적절성은 거의 50점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9.13 대책이 나오고서 잡혔잖아요. 네. 9.13 대책을 차라리 앞에 발표했더라면 그러면 그 전에 잡혔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의도적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미 너무 올라온 네, 오른 상태에서 마지막에서 딱 그 강력한 걸 던지니까 잡혔는데요. 네. 그걸 미리 던졌으면 또 혼돈을 좀 많이 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 내용은 이제 한 80점 정도. 왜냐하면 종부세가 네. 예상보다 좀 안 나왔어요.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까 80점 나와요. 9.13 대책을 미리 했다라면 90점. 그러니까 현재는 한 80점 수준. 왜 일단 잡혀가고 있는 네. 것 같아서 80점 네. 내렸습니다. 일단 집값 안정의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이 부동산 정책은 평균 80점 정도 된다. 네. 후하게 점수 주셨어요. 자 시장에 계신 우리 김인만 소장님은 집값 안정 측면에서. 오늘 새해부터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제가 여러모로 당황스러우시네요. 네. 네. 퀴즈도 그렇고요. 네. 제가 이번에도 속으로 80점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셨어요? 우리 교수님이 80점을 해가지고 네. 저는 급히 수정해서 75점 정도로 주고 싶어요. 75점. 5점을 깎으신 이유는? 5점을 깎은 이유는 네. 사실 대책을 보면 대책이 굉장히 많이 발표됐잖아요. 네. 15와 17 사이 뒷자리가 6인데 네. 굉장히 많은 대책들이 발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9.13 대책이 나고 집값이 안정이 됐단 말이에요. 네. 안정이 됐지만 그 후유증이 너무 많은 대책을 너무 많이 쳐다보았다. 사실 저도 몇 번 나온지 계산을 해보지 않으면 찾아보지 네. 않으면 찾기가 어려울 정도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빨리 작년에 파리 대책이 나왔지만 좋은 대책이지만 아쉬운 건 2018년 1월 1일부터 뭐 적용이 되고 양도세는 4월 1일 적용되고 네. 나중에 시행되는 대책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네. 좀 더 효과적인 대책. 집을 사는 사람들은요 구매 욕구가 있고 구매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수요 억제를 위해서 모든 대책을 다 쏟아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매 능력을 잡으려면 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되고요. 구매 욕구를 잡으려면 집 사도 돈 버는 것이 뭐 벌기 어렵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양도세 하나만 특히 더 강화시켜서도 네. 좀 더 빨리 안정이 됐을 텐데 네. 너무 많은 대책을 쏟아부어서 저도 잘 모르겠고요. 아마
여기 청취자분들은 몇 번 나온지 우리가 힌트를 안 줬으면 맞추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힌트를 너무 잘 주셔서 지금 정답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네. 뭐 그걸 노리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네. 대책 내용은 좋고요. 집값이 안정된 건 좋지만 너무 많은 대책을 쏟아부었다는 점에서 저는 25점을 네. 까서 75점. 알겠습니다. 일단은 내용의 균형성과 시기의 적절성 부분에서 점수가 좀 깎였고요. 그래도 집값 안정에 평균 75점, 80점을 주셨으니까 그래도 나쁜 점수는 아니에요. 그러면 아주 기본적인 질문 드릴게요. 집값 안정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폭등하기 이전으로 내려가는 겁니까? 아니면은 뭐 평균적인 가격을 유지하는 겁니까? 집값 안정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집값 안정이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이게 정의는 구체적으로 안 돼 있지만 네, 이게 뭐 사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겠죠? 다른데요. 집을 사지 못한 분들은 소위 말해서 폭락 뭐 수억 원씩 떨어지기를 바랄 것이고요. 네.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안정, 소위 말해서 지금 상태를 안정, 유지 또는 약간 소폭 하락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정부가 바라는 방침은 폭락도 바라지 않을 거고요. 그렇겠죠. 폭락이 되면 또 여러 가지 사회 부작용들이 그럼요.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폭등도 아니고 폭락도 아닌 그냥 물가 상승률 정도의 장기적인 상승이 안정이 네. 아닐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퀴즈의 정답과 비슷하네요. 15번도 아니고 17번도 아닌 네. 그 어디 즈음이 가격 안정이 아닐까. 한 교수님 가격 안정이 집값 안정의 정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같아요. 우리 경제는 쉽니다. 뭐 이런 말씀 많이 드셨을 텐데 네. 경제라는 게 이제 정상적으로 가고 좋은 정부, 좋은 나라라는 게 인생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기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집값이 이제 안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버는 거를 돈을 모아서 할 때 무주택자가 아, 내가 집을 언젠가 살 수 있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 상승률보다 너무 폭등을 하거나 이러면은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럼 국민들이 뭐 삶에 대한 의욕이 저하되고 거기다 또 경제적으로도 또 이제 좀 투기 효과 이런 걸로 인해서 자본의 건전성이 좀 약해지잖아요. 약해지고 부채만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집값 안정이 사실 이 국민의 어떤 삶의 주거복지와 직결되죠. 그래서 네. 집값 안정이라고 정의를 한다는 것은 국민이 기대와 희망을 갖고 꿈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기본적인 주거정책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무주택자들이 나도 한번 집을 사볼까라는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 꿈과 계획을. 아니, 사볼까 할 수준이 아니죠. 아, 나도 무조건 살 수 있구나. 아, 그 정도 돼야 됩니까? 근데 더 올라가니까 살 길이 없으니까 이제 네. 조금 이제. 그렇죠. 네. 그것이 집값 안정이다라고 이제 한 교수님 네. 정의를 해 주셨어요. 네. 지금 문자로 여러분들이 정답 보내주시면서 집에 대한 바람들을 남겨주시는데 1119님께서 정답 보내주시면서 현재 임대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올해 집 살 생각이 있는데 어떨까요? 너무 궁금합니다 하셨고요. 9182님께서는 내 나이 70인데 아직도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6059님은 힌트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시면서 황금돼지의 내 집 마련 고대해 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임대아파트, 임대주택 아니면 전세, 월세로 살던 사람들이 아 이제 집을 좀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가격 안정이 집값 안정이다라고 이제 정의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주제가 집을 살까 말까예요. 그래서 어디를 언제 어떻게 사느냐로 좀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어디를 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아, 언제 사느냐부터 살펴볼게요. 한 언론사에서 전문가 32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내년도 내 집 마련 적기를 묻는 질문에 2019년 하반기가 44%가 나왔습니다. 우리 김 소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2019년 하반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하반기일까 잠시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그걸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왜입니까? 왜인지는 저도 아마도 그분들이 생각할 때에는 이제 입주 물량이 2019년도에 많이 상반기에 많이 헬리오 시티도 이제 곧 지금 입주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입주 물량이 좀 소화되고 지금 규제 폭탄이 나왔으니까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데 네.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2019년 하반기 정도로 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집이 필요한 분들은 뭐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저는 내 집 마련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네. 오르면 오른다라고 못 사고 뭐 내리면 또 내린다라고 못 사거든요. 그래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물론 많이 상승한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네. 자기 상황에 맞춰서 절대 무리한 투자를 할 수는 없는데 다행히 제가 75점 점수를 준 배경 중에 하나는
수요 억제뿐만 아니라 이제 공급 확대로 이제 정책을 전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3기 신도시가 물론 좀 기다려야 되겠지만 2021년부터 이제 첫 분양이 시작된다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기회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꼭 내 집 마련이라는 게 이게 강남에 집을 사야만 내 집 마련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상황에 맞는 집 필요한 집이 있으면 사도 좋고 네. 무주택자들 특히 무주택자들은 지금 정책 방향이 무주택자들 위주로 많이 그렇죠.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추첨제 물량도 75%는 이제 무주택자들한테 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을 잘 활용해서 뭐 3기 신도시도 좋고요. 앞으로 올해 또 당장 집을 안 사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꿈이 있고 목표가 있고 뭐 3년, 5년 내에 내 집 마련하면 되니까 앞으로 기회가 많이 있으니까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네. 이런 기회를 좀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교수님. 아, 저도 소장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집을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일단 여러 개 된다라면 그냥 자기가 살 수 있을 때 사시면 돼요. 쓸데없이 뭐 이상한 이론과 투자 신문 이런 내용들에 흔들리다 보시면 삶이 네. 흔들리잖아요. 그 잠을 못 자는 분도 많이 계신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살 수 있으면 사세요. 내려가봤자 30%고 올라가봤자 30%입니다. 물론 강남은 예외지만 그것도 워낙 들쑥날쑥해서 그분들의 몫이라고 보고 제가 봤을 때는 이 2019년 하반기라는 어떤 언론사의 그 조사 결과를 뭐 믿을 필요는 없고 제 개인적으로는 1차적으로 좀 여력이 되신다면 하반기에 접근해도 되고 네. 2차적으로는 그 다음에 2020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미국의 그 애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금리 이제 국채라는 게 있잖아요. 네. 국채 금리가 단기 국채가 짧기 때문에 원래 금리가 더 높아야 되는데 지금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미국에서 경제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게 한 15년 20년 주기로 그런 현상이 와요. 그런데 네. 그게 지금 와가지고 제가 좀 그 경제 어떤 정보지들 접해보니까 2020년, 21년이 좀 위험하다는 어떤 세계적인 어떤 공론화된 어떤 의견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 물량도 있고 또 강남 같은 경우도 헬리오시티 다음에 고덕지구 이쪽 강동 지역에 계속 12,000 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바와 지금 시장이 전세가 지금 안정됐잖아요. 네. 강남은 이제 드디어 이제 빠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조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정이라는 게 뭐 6개월 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반기보다는 내년까지 장기적으로 보시고 아까 말씀 주신 저 신도시도 나오잖아요. 네. 그게 30만 원은 되게 큰 물량이고 위치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개 되시면 그냥 사시고 왜냐하면 아기일 때 초등학교 때는 아기들은 추억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 그냥 사셔가지고 그냥 그걸 즐기는 게 낫지. 네. 그거 막 참고 하다가 돈을 벌어가지고 대학생이 됐어요. 근데 애기들이 옆에 없어요. 요즘 대학생들이 부모 옆에 안 있잖아요. 인생 사는 목적이 뭔가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네. 볼 땐 애기들이 어리시면 살 수 있으면 바로 사시고 애기들이 다 컸으면 천천히 사셔도 되겠다. 뭐 이렇게 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아이들이 이제 전학 가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니까 네, 아이들한테는 네. 안정적인 환경을 좀 주기 위해서는 집을 투자의 개념보다는 정말 보금자리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두 분 말씀은 이건 것 같아요. 어차피 문재인 정권에서는 이 부동산 정책은 무주택자들과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들이 펼쳐지니 집 적기라는 그 개념 자체가 언제 투자하면 내가 많이 벌 수 있을까의 개념이 좀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개념을 좀 탈피하셔서 내 가정에 필요한 때가 적기다라고 생각하고 네. 주택을 구입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두 분을 모시고 부동산 특집을 하고 있는데 행복론을 듣고 있는 듯한 네.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듭니다. 자, 언제 사느냐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실 때가 적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자 좀 볼게요. 지금 정답들도 많이 보내주시면서 질문이 오고 있는데요. 네. 8106님 직원이 너무 많은 대출을 해서 집을 사는 것 보니까 말렸는데 지금 와서 후회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집은 최소 현금 70이 되면 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내 아 현금 70이 70만 원일까요? 70%? 70%죠. 70%겠죠. 70%. 그렇죠. 대출 안 하고. 그렇죠. 아유, 깜짝이야. 저도 집 사도 되는 줄 알고. 네네. 많은 대출은 정신적으로 힘들어지면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집니다 하셨어요. 아, 사장님 잘 아시네요. 예. 맞습니까? 네. 아, 정확합니다. 너무 많은 대출은. 그러면 집안 내 예산에 어느 정도가 이 대출비로 나가면 계획을 해봐도 될까요?
지금 저 질문 주신 애청자분이 정확하신데 네. 사장님이신가 본데 정확합니다. 70%에서 30% 정도 되면 10억이라고 잡아요. 만약 비싼 거면 10억이고 네. 3억이면 정부에서 지금 무주택자는 고정금리를 주거든요. 2%니까 한 60만 원, 70만 원이니까 자기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30%밖에 안 되니까 충분히 네. 감내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정확한 거고 50% 이상 받게 되면 좀 부담이 돼요. 부담이 되고 집값의 유동성이나 금리에 대해서 좀 어떤 적응력이나 대처능력이 좀 떨어지죠.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그 사장님이 아주 좋으신 분 같아요. 정확하시고 직원분들이 만약에 50% 하면 뭐 회사 돈을 대주시든지 아니면 말리시든지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청자분들도 제가 볼 때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하고. 안전하고. 네네. 우리 시장에 계신 소장님은 어떠세요? 어느 정도 대출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면 됩니까?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고요. 이게 세상 일이란 게 꼭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뭐 올라줘야 되는데 안 올라갈 수도 있고요. 한 뭐 2년 3년 정도 생각했는데 이게 5년 정도 조정기가 갈 수도 있는 게 이게 우리 세상 일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대출을 절반 이상 받아버리면 전제 조건이 안 떨어지고 무조건 올라가줘야 된다는 네. 게 전제 조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뭐 미국 금리도 앞으로 뭐 더 오를 가능성도 있고 우리 금리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요즘 또 이자만 내는 것이 아니라 원리금 상환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리스크를 안으면서 결국 우리 가족이 행복하자라고 내 집 마련을 하는데 대출을 50% 이상 받아서 집값이 올라가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집값이 오르지 않고 오히려 떨어지면서 대출 이자는 내고 종합부동산세 내고 이러면 가정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장님 머리 아프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 그렇게 네. 받으면서 그렇게 리스크를 안으면서 이게 내 집 마련하는 건 저는 절대 반대하고요. 적어도 내 자본이 50% 이상은 저는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적어도 50%는 돼야 집을 살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언제 사느냐 이야기 나눴고 어디를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는 저희가 2부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샵 094 우물정 094호로 부동산 정책 그리고 집에 대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생각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부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경, 알, 못 경제를 알지 못하는 김혜민 PD가 진행하는 경제 전문 프로그램을 듣고 계십니다. 와이티엔 라디오 신년 특집 2019 황금돼지를 잡아라. 경기가 하도 침체가 돼 있어서 부동산 경기도 똑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뭐 나라 정책으로는 뭐 지금 국민들을 위해서 아파트도 많이 경기 부양을 시키려고 많이 하는데 그래도 올해까지는 아직 우리나라 경기 목표 삼은 게 지금 3%도 안 되기 때문에 부동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결혼 5년 차인데요. 무주택자예요. 그래서 집을 올해는 꼭 사고 싶은데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값이 안정화돼서 아파트 값이 하락해서 집을 살 수 있는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와이티엔 라디오 생생경제 3일 동안 준비한 신년 특집 황금돼지를 잡아라 1탄입니다. 돼지해에 집 사요 말아요. 김인만 부동산 김인만 소장 그리고 송신대 사이버대학교 한문도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를 사느냐 해볼게요. 자, 뚝집게. 두 분에게 그냥 물어볼게요. 어디 사면 됩니까? 소장님. 이거는 그냥 이제 딱 한 군데만 집어주세요. 조건에 따라 다른데요. 아니요, 분양이냐 내 집 마련이냐에 따라 네. 다르잖아요. 내 집 마련으로 합시다. 내 집 마련? 네. 자금은 어느 정도로냐. 그냥 질문이 무조건 좋은 지역이라고 하면 뭐 강남이라든지 마용산 한강변 그렇죠. 주변 저는 무조건 추천하고요. 자금이 되는 분들이라면 네. 우리 한강 르네상스 예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한강변 지역은 뭐 10년 20년이 지나도 뭐 우리나라 가치,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그 가치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네. 다른 나라에서도 증명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능력이 된다면 한강변 핵심 프레임 지역 투자하는 게 맞고요. 아니 근데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래도. 많이 떨어졌다는 게. 강남 쪽이 많이 안 떨어졌나요? 집값이 생각처럼 가보면은요. 네. 호가가 많이 올랐다가 호가가 약간 떨어진 거지 아직까지 저는 집값 하락이 저 개인적인 생각은 아직까지 집값 하락 시작도 안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시작도 안 했으면 떨어지면 어떡해요? 샀는데. 기다려야죠. 기다려요? 근데 결국에는 네. 이게 우리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인플레이션만큼 집값이 오르거든요. 집값이 영원히 오른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중간에 뭐 조정이 될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지만 네. 10년, 20년 바라보면 결국에는 올라가 있는데 적어도 서울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제가 대출을 조심하라고 하는 게 대출을 많이 받은 분들은 기다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투자는 이 기다림의 미학이거든요. 기다려야 다음에 언제든지 기회가 오는데 이게 대출을 많이 받아버리면 이게 뭐 2년, 3년은 어떻게든 버틸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을 버티기 힘들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래서 버틸 능력이 되는 분들, 자금이 충분한 분들 또는 집을 많이 가지지 않았는데 돈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집이 여러 채 있는 분들은 저는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자금이 좀 부족하는데 내 집 마련해야 되는 분들은 저는 꼭 그렇게 강남이나 이렇게 좋은 지역 고집하지 마시고 뭐 상계동도 좋고요. 사실 서울에 좋은 지역들 많이 있잖아요. 네. 가격 대비 중계동만 하더라도 학군이 좋으면서 이게 가성비 따져보면 사실 뭐 강남 대치동보다 가성비는 더 뛰어난 지역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하면 네. 되고 자금 능력이 충분하신 분들은 네. 좋은 지역으로 가라. 단 무주택자거나 청약을 기다리는 분들은 좀 기다려라. 3기 신도시 네.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3기 신도시 얘기는 조금 더 자세히 보고요. 한 교수님은요. 어느 지역 추천해 주시겠어요? 먼저 그럼 돈이 많은 분들 조금 자금의 여유가 있는 분들은 아까 강남. 우리 강남. 네. 네. 강남 자금이 돈이 많으신 분들이죠. 얼마나 많으신 분들이에요? 아까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급해 할 필요가 없는 분들이겠죠. 자기 자본 50%. 자기 자본 50%. 뭐 빌딩 몇 채 가진 분들은 강남 하시면 됐죠. 네. 강남. 그리고 아까 전에 자기 집을 마련하고 싶은데 자금이 분들이요? 조금 부족한 분 중계동 꼽아주셨어요. 소장님. 아, 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공급한 정부가 공급한 신도시 있지 않습니까? 네. 아, 거기 투자하시면 되고요. 제가 볼 때는 뭐 그 외에는 일단 거기 투자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신도시. 말씀드리면. 네. 그러면 신도시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과거 일기 신도시의 당시에 분당을 할까 중동을 할까 고민하다 중동 선택해서 후회한 사례들이 주변에 많다고 하더라고요. 많습니까 실제? 그렇죠. 제가 봐도 분당은 지금 뭐 맞습니다. 엄청나게 떴는데. 사실 그 당시 분양가는 똑같았거든요. 아 그렇군요. 시작은 똑같았는데 지금 차이가 많이 벌어졌으니까 네. 뭐 일산이냐 분당이냐 말이 많았는데 지금 차이가 많이 벌어졌죠. 그러면 지금 3기 신도시 중에서 어디 해야 됩니까? 이렇게 눈물 안 흘리려면. 3기 신도시는 좀 예인 게 네. 그 1기 신도시 할 때는 강남이 지금처럼 이렇게 부각되지 않았어요. 뭐 싸이의 강남 스타일 뛰면서 묘하게 겹치면서 또 네. 언론들이 강남을 부각시키면서 더 좀 정상적인 가격보다 좀 많이 뛴 것 같고 현재 뭐 시기적으로는 나중에 맞춰지겠지만 네. 중동 같은 경우는 그 거기에서 이제 강남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좀 약해요. 아. 그 부분 때문에 좀 그런데 그 1기 신도시 중에 제가 알기로는 부천 신도시하고 3번 신도시 아 여기서 평생 사시겠습니까 하면 아 나중에 이사하고 싶어요 그러시고 일산 분당은 평생 살겠다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똑같이 지었는데 교통의 문제하고 이제 인프라에서 이제 그 자족도시형 그게 좀 부족하고 네. 부천 같은 경우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름이 소풍이었어요. 큰 쇼핑몰이 그러니까 IMF 맞으면서 뭐 부도 나고 이러면서 거기가 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네. 기반시설하고 구시가지랑 또 연결돼 가지고 혼재성이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인데 그래도 살기 좋은 데거든요. 좋은 데인데 제가 볼 때 지금은 그때하고 좀 틀립니다. 이번에 한 것은 거리가 다 바로 서울에서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 가지고 네. 교통을 크게 걱정할 게 없는 게 뭐 GTX 지나가면 더 금상첨화지만 그게 없어도 차로 20, 30분이면 서울시는 바로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요번에 발표한 신도시들은 또 뭐 내년에 또 조금 더 발표하잖아요. 그 부분들은 뭐 그냥 아무거나 그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본인하고 가까운 데 있으면 그냥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좋은 데 택해도 된다. 과거 네. 1기 신도시와는 좀 상황이 다르다라고 네, 말씀을 해줬어요. 네. 우리 김유만 수장님은요. 물론 그렇죠. 서울 가깝고요. 뭐 그 보도자료 내용 보면 뭐 차량 15분 거리라고 하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이게 남양주 신도시가 차량 15분 거리라고 하는데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새벽 3시에 차 안 막힐 때 달려서 서울 경계선을 통과하는 시간이 아닐까. 네. 서울이라도 강남을 생각한다면 뭐 그 시간에 말도 안 되는 시간이고요. 그래서 물론 뭐 자료를 만들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교통 문제도 있고요. 뭐 GTX 뭐 계획도 발표가 되었지만 그래도 지금 대한민국의 서울의 부동산의 중심은 강남이거든요. 강남 네. 접근성이 얼마나 좋으냐인데 강남 접근성으로 따지자면 아무래도 규모는 좀 작죠. 7천 세대밖에 안 되지만 과천은 한마디로 로또 같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래서 과천은 이미 좀 집값이 많이 오르지 많이 않았습니까? 많이 올랐죠. 비싸잖아요. 많이 올라도 네. 이게 분양을 하게 되면 이게 일반 네. 민간 아파트보다는 분양가가 아무래도 좀 낮게 나올 거니까요. 과천이 1순위가 될 것 같고요. 굳이 네. 순위를 정하자면 네. 서울 이제 동쪽, 동북부 쪽에 이제 하남하고 남양주가 어떻게 보면 이제
비슷한 거리에 이렇게 나왔는데 네. 이왕이면 제가 특정 지역을 뭐 어떻게 하는 건 아니지만 우선순위를 굳이 정하자면 하남이 조금 더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또 이게 서쪽이니까 지금 비교 대상은 안 되는데 거주 지역이 서쪽인 분들은 인천을 노려도 되고 이번이 끝이 또 아니거든요. 그러게요. 다음 물량이 또 나오니까 다음 물량 또 기다려보면서 아직까지 네. 지금 발표만 했지 분양이 되려면 아직까지 시간이 빨라야 2021년부터 시범단지 분양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 어디 해야지 뭐 이렇게 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고 다음 물량이 나오면 네.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렇게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내년 상반기에도 예정돼 있잖아요. 11만 네. 가구의 3기 신도시. 광명이나 김포 쪽을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광명 김포는 사실 서울 접근성은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네네. 김포도 많이 올랐고 어떻게 보세요 한 교수님? 광명이나 김포 쪽이 선정될 거라고 보세요? 네. 제가 볼 땐 광명은 100%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네. 100%라 그러면 틀려도 뭐 어쩔 수 없는데 제가 뭐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니까. 근데 네. 이제 뭐 도시계획 하시는 분이나 다 아시겠지만 광명이 입지나 거리나 또 환경이나 또 토지 가격 비교해 보면 제일 좀 신도시를 지정하기에 적정한 곳이에요. 곳인데 이제 뭐 사고가 나가지고 발표가 안 된 건데. 네. 김포도 마찬가지죠. 김포가 조금 먼 것 같지만 조금만 정부에서 재원을 들여가지고 교통 부분을 좀 해결하면 거의 뭐 환상의 도시죠. 사실 아까 강남 우리가 저 수사님하고 저하고 말씀 나눴는데 저도 뭐 많이 살아봤지만 공기 되게 안 좋습니다, 강남. 그 말씀 강남 살아보신 돼요. 분들은요. 이 말씀 조심해야 돼요. 살아보신 분들은 아시는데 네. 제가 강남 사시는 분들한테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만 네. 공기는 좀 안 좋아요. 안 좋고 사실 그래서 살아본 분들이 이제 외곽에 가신 분들은 공기는 좋은데 인프라가 부족하다. 서로 상반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용산이 또 뜨잖아요. 네. 용산이 막 뜨면 강남의 어떤 교육 환경도 좋잖아요. 강남이 이제 서로 상반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 10년, 20년 뒤에는 어디가 또 다시 떠오를 좀. 왜냐하면 강남이 20, 30년 전만 해도 다 논밭이었잖아요. 네. 그걸 생각하면 30년 뒤에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뭐 영원한 건 없다 경제에는 그렇게 네.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본인의 가치에 따라서 집도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내 집 마련을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전략인데 네. 기존 아파트를 사는 게 좋을까 신규 분양단지를 청약하는 게 좋을까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것도 뭐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겠네요. 그렇죠? 그럼 똑같은 조건의 사람이라면. 일단 무주택자들이라면요. 네. 제 생각에는 일단 가급적이면 신규 네. 분양 노려보는 게 당연히 맞고요. 정부에서 우리는 정부 대책을 맞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따라가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지금 무주택자 위주로 정책을 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혜택을 주는데 굳이 거부할 이유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혜택을 주는 걸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은 저는 가급적이면 지금까지 기다렸잖아요. 그렇죠. 지금 기다렸는데 뭐 지금 상승 기간 6년 정도 됐는데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지금 뭐 2, 3년 못 기다리고 이미 상당 부분 올랐는 기존 주택을 산다는 건 네. 저는 조금 아쉬움이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무주택자가 아닌 분들, 무주택자라도 이제 가점 점수가 굉장히 낮은 분들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는데 가점 점수가 높은 분들은 일단은 기다려보셔라. 상기 신도시 반드시 기다려보셔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무주택자가 아닌 분들은 이제 좀 고민이 더 많아집니다. 네. 왜냐하면 청약 당첨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무조건 3기 신도시만 기다리지 마시고 그렇다고 아무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 자금에 맞춰서 이왕이면 현재 가치가 높은 아파트들 세대수가 좀 크든지 브랜드 가치가 좋고 역세권 뭐 이런 기존 아파트라도 좀 더 경쟁력이 있는 아파트를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네. 다만 3주택자 이상 뭐 이렇게 집이 좀 여러 채 있는 분들은 저는 좀 무리하지 마시라. 규제도 지금 많이 나왔고요. 네. 앞으로 종부세가 이제 올해 또 더 강화되잖아요. 이제 강화된 종부세도 적용되고 금리가 더 오르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3주택 이상 가진 분들은 절대 무리하지 마셔라.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소장님의 정부의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말이 제가 또 다른 분한테 누군가에게도 들은 기억이 있어요. 네.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말이 흐름, 이제 시대의 흐름, 또 방향에 개인이 맞선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부동산 대책이 네. 나올 때는 이게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통계 자료를 보고 나오거든요. 네. 2013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양도세 특례가 나왔잖아요. 1주택자 집을 사면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줬는데 사실 그때 집을 샀어야죠. 정부에서 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강력한 혜택을 줬는데 네. 그걸 못 받은 분들은 큰 기회를 놓친 거고요. 그걸 잘 잡은 분들은 이제 또 여러 가지 많은 기회를 잡았는데 네. 앞으로도 지금
뭐 신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정부에서 이제 대책들이 나오는데 이런 걸 잘 활용한다면 뭐 지금은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지만 5년 후, 10년 후에 또 좋은 기회를 또 잡은 네.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교수님. 네. 그 사실 30대 사회 초년생들 네. 신혼부부들이 이 분양시장에 가장 관심이 많거든요. 네. 좀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뭐. 네. 행복주택, 그러니까 뭐 공적임대주택 뭐 많이 나왔잖아요. 네. 소득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네. 일단 1, 2년은 신혼부부 공급주택에 대해서는 일단 시세 대비 어떤 갭이 발생을 해서 신혼부부한테는 좀 유리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일단 여력이 안 되셔도 저 주택 대출이 뭐 금지됐다고 하는데 저 무주택자 신혼부부들한테는 70% 이상 해줍니다. 정부에서. 생애 최초 형태로 해가지고 네. 디딤돌도 있고 해서 그걸 좀 활용하시는 게 1번이고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떨어지셨다. 아, 안 되시면은 바로 뭐 다른 신규 분양지보다는 이제 전세가 있지 않습니까? 전세를 네. 좀 전세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량이 좀 많이 나오니까 네.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나온다는 소식이 1, 2년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로 좀 1, 2년 좀 머무시다가 천천히 작전을 짜셔도 될 것 같고 세 번째가 이제 공공임대주택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이번에 이제 많이 발표를 했는데 시기가 2, 3년 뒤에 다 입주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 사이에 전세로 계시다가 공공임대주택 청약 넣으신 상태에서도 신규 분양 청약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당첨이 되면 안 되지만 두 가지 다 동시에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내가 지금 돈이 없다고 물론 아까 말씀하신 50% 70% 개념이 아니라 정부에서 70%를 저리로 해주니까 제가 알기로는 1, 2%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2, 3%인가 좀 부담이 굉장히, 덜하니까 네네. 거기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는 게 좀 젊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요즘에 대학 입시도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수학능력 시험 하나 보고 들어갔는데 뭐가 많더라고요. 전략이. 네. 제도도 많고 그런 것처럼 부동산도 정부에서 주는 제도들 좀 알아보셔서 본인에게 맞는 것들을 택하는 게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서울 안에 이야기 좀 해볼게요. 얼마 전에 그 박원순 시장이 주택 공급 방안을 이야기했잖아요. 뭐 도심의 업무용 빌딩 공시를 주거용으로 전환하겠다. 이런 것들이 결국 지금 서울 안에 세울 땅이 없다. 왜냐하면 그린벤트나 재개발을 안 할 방향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이렇게 주택 공급하는 3기 신도시가 사실은 그린벨트를 풀어서 이렇게 쉽게 네. 쉽게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그린벨트 풀어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은 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이미 우리나라 이제 경제 성장이라든지 인구가 이제 정점을 찍고 사실은 내리막을 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또 미개발 지역을 개발한다는 건 좀 안 네. 맞는 것 같고요. 개발된 지역을 다시 재생을 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재건축, 재개발을 잘못 건드려보면 그렇죠. 또 이게 투자 심리를 자극해서 집값이 맞아요. 더 오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나 서울시의 고민이 거기서 출발을 하는데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유유지를 활용한다든지 뭐 도심 빌딩을 뭐 공시를 잘 활용해서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약간 현실성이 떨어지는 게 자, 서울 수요자들이 원하는 집은 그런 도심의 빌딩을 뭐 개조하거나 이런 집이 아니고 소형 아파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소형 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는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되고요. 이걸 뭐 한 달, 두 달, 6개월 만에 답을 찾아라 이렇게 원하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1년, 2년, 5년, 10년이 걸리더라도 서울 도심에 제대로 된 소형 아파트가 나올 수 있는 고민. 사실 고민하면 답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게 쉽게 하려다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고 이게 법을 바꿔가면서 예를 들어서 뭐 유지 같은 경우도 현재 법에 그냥 이렇게 짓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임대 아파트를 많이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유지에 짓는다면 용적률을 많이 올려준다든지 재건축, 재개발도 용적률을 풀어주는 대신에 공공임대 아파트를 많이 공급해준다. 뭐 네. 이런. 좀 법도 좀 바꾸면서 실제로 서울 도심에 소형 아파트 특히 공공임대 아파트를 신혼부부들 젊은 층을 거주할 수 있는 제 생각에는 10만 채 이상은 좀 공급을 해야 해결이 되지 않을까 네. 싶거든요. 그런데 찾아보면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서울에 유지가 많이 있고요. 지하철도 왜 땅 위로 다니는 지상철을 지하로 내리면서 그런 공간들을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빨리 답 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한 뭐 시간을 좀 두더라도 제대로 된 고민, 서울의 도시 재생을 하면서 임대 아파트를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좀 해줬으면 네. 좋겠습니다. 쉬운 길 가려고 하지 말고 네. 서울시의 소형 아파트를 세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인 것들, 뭐 경제적인 것들 좀 생각해 봐라라고 조언을 주셨어요. 한 교수님.
이 서울 시내의 이 부동산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조금 얘기 드릴게, 일단 방원순 시장이 뭐 8만 호 얘기했잖아요. 국토부 장관하고 중간에 뭐 여의도 개발 발표하면서 좀 트러블이 있고 조금 어떻게 보면 뻘짓 조금 하셔가지고 국민들 좀 혼돈에 빠지셨는데. 오늘 방송에도 또 한타 날리셨군요. 네. 한 교수님. 저는 개인적으로 방원순 시장님을 좋아하는데. 네. 의미 없는 것 같지만. 매니투표하고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원순 네. 시장님을 저 좋아하시는 애청자분들도 제 얘기를 들으셔서 네.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그 8만 호 계획은 선거 공약 때 나온 거예요. 네. 나온 거를 지금 재탕한 거거든요. 근데 마치 새로 하는 것처럼 발표하시는 거는 그전에 저번 시장 하실 때도 청년 역세권 주택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결과 발표 안 하잖아요. 다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뭘 이렇게 대권을 의식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에도 업무용 빌딩 뭐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 사실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모 오피스텔 단지에 제가 입주자 대표를 좀 맡아가지고 네. 도시 중앙난방 있잖아요. 오피스텔. 그거를 개별난방으로 바꿨습니다. 바꾸는데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행여라도 그 비용이 한 300에서 400 정도 더 들더라고요. 그러면 네. 거꾸로 말씀드리면 업무용 빌딩을 3,400을 들여가지고 평당 그 새로 짓는 게 낫잖아요. 그 상하수도 높고. 그렇죠. 예. 그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툭 말하면 겉으로 보기엔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아버지가 내가 좀 저기 사업 시작한다. 근데 알고 보니까 빚내서 한 거예요. 답이 없어. 이런 거 다 체크해야 되는데 그냥 발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 저 뭐랄까 박원순 시장님 저 이렇게 선거 캠프에 계시면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준비하시는 게 저 같은 사람한테 어떤 반대되는 얘기를 안 들으실 것 같고 그린벨트 얘기를 드리면 용산 있지 않습니까? 용산 그 공원이 서울시 면적의 뭐 몇 프로인데 제가 센트럴 파크 있잖아요. 미국에 네. 거기 뉴욕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도시 크기에 비해 우리 서울이 605 헥타르인가 뭐 이렇게 되는데 그 비율을 적용하면 용산공원이 한 30%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 방송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뭐 회의에 가서도 용산공원의 30%를 조립식으로 해서 철거할 수 아까 저 소장님 말씀하신 임대주택. 거기다 지만 10만 원을 뽑을 수가 있어요. 엄청난 양을. 그거를 나라 땅이니까 계속 활용하고 후세들 위해서 활용할 수 있잖아요. 의지만 있다면 네. 뉴욕도 공원의 비율이 만약 20%라면 우리도 20% 맞추면 그게 계산하니까 거기에 3분의 1 땅이 남더라고요. 그러면 뉴욕 핑계 대서 박원순 시장님 같은 분이 뉴욕도 이 정도면 된다. 우리도 용산공원을 공원을 할 때 30%가 돈이 유지가 남는다. 이걸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반대설이 누가 있어요. 물론 네. 용산에 계신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잠시 반대하겠지만 속으로는 그게 다 자식하고 다 연결되니까 속으로는 찬성하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서울시의 정책은 우리 저 수장님이나 저나 긴급 뭐 이렇게 감시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조사하든지 해야 될 것 같고 박원순 시장님께서 조금 진정으로 네. 저 시민들을 생각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뉴유지나 이런 것들이 사실 많아요. 그린벨트가 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네. 짧게 뭐 방송에서 어느 건축가 우리나라를 왔어요. 무슨 해외 사람이 와서 하는 방송인데 그 사람이 서울을 남산에서 바라보면서 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있냐고. 요즘 도시 중에 이렇게 그린벨트가 이쁘게 있는 것이 드물다. 그러면서 감탄을 자아냈거든요. 그럼 그린벨트는 지켜야죠. 지키면서도 네. 좀 실행 가능한 하면은 후세들한테 좋은 뭐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신년 특집 1탄입니다. 돼지, 황금돼지. 왜요? 박원순 시장님 저 걱정돼요. 돌라시 같아가지고 네, 진심입니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아, 마무리를 줘야 되는데 마무리가 박원순 시장님 잘 되시길 바랍니다로 끝내면 안 되잖아요 교수님. 네. 그래서 마무리는 이렇게 짓겠습니다. 네. 집 사려는 분들 또 부동산 정책을 세우시는 분들 조급증 버리시고요. 집이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그 개념 정리부터 먼저 하고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의 김인만 소장 송실 제 사이버대학교 한문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2탄 이어집니다. 여러분 계속 함께해 주세요. 지금까지 김혜민이었습니다.